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 말씀.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잇대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이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해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해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는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모든 세상이 평화를 원하지만 모든 세상이 평화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편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총으로 빼앗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를 누리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나의 마음 속에서도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려 2만 명이 죽은 전쟁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집계된 군인의 숫자가 이스라엘 유다를 다 합쳐서 130만입니다. 130만. 칼을 들 만한 사람이 다 130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죽은 군인의 숫자만 2만 명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왜 싸우고 있는 걸까요? 이 전쟁은 왜 벌어진 거죠?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 왜 이렇게까지 커진 걸까요? 뭐 그냥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라 왕과 왕세자의 싸움이니 이렇게까지 싸우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걸까요? 왜 그래야 되죠? 왜 어그러진 부자관계 때문에 온 백성이 서로 칼을 겨누어야 하는 걸까요? 물론 반드시 싸워야 하는 전쟁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처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당연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그런데 어그러진 부자관계 때문에, 그 두 사람 관계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우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왕을 요구했었을 때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사무엘이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귀한 내 아들 데려다가 전쟁터에 보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왕을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왕 세우지 않기를, 왕 세우기를 꺼려 했는데 백성이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도 왕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그냥 뒤로 하고서 다짜고짜 왕 달라고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해 볼까요? 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왕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인가요? 사무엘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왕들, 그들은요 백성들 앞에 나가서 싸울 것 같지만 그러기는커녕 남의 아들들 잡아다가 전쟁터에 보낼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은요 세 명의 지휘관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방인입니다. 18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예. 첫 번째 지휘관은 요압입니다. 요압. 요압이 어떤 인물이지요?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였던 요압입니다. 다윗이 시킨 일이긴 하지만 요압은요 피 흘림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이 전투에서 다윗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생명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말을 들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압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군 지휘관 3명 중에서 한 명은 아예 이방 출신인 가드 사람 이때를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요압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요압을 비롯한 군인들은요 전쟁 경험이 풍부한 아주 노련한 군인들이었습니다. 베테랑답게 지형지물을 잘 이용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8절 말씀.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네, 뭐 수풀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것이 실족사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지형지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칼로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형 지물을 그 지형을 잘 이용했던 지휘관은 당연히 그 지역의 토박이었던 요압입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먼저 발견한 건 역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에게 발각된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 그 모습은 참으로 처량합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린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 천지, 하늘, 땅,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렸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공중이라고 번역했지만 하늘, 땅이라고 번역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압살롬은요 그렇게 하늘에도 아니고 땅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 속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을 완전히 붙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렇게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요압이 들어왔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이 있었지만 요압은 자기 조카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과 15절 말씀.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우기는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전쟁이 깊어지면 그 전쟁의 잔인함은 광기 어린 학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늘 역사에서 반복되는 인간의 완악한 모습입니다. 이미 도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미 전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창을 셋이나 가지고 가서 그 심장을 찌릅니다. 리더의 광기는요 그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이미 심장이 찔린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청년 10명이 에워싸고 학살합니다. 이것은 학살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2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 숲을 어딘가에 있는 큰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많은 돌을 쌓아서 그냥 돌 무더기를 만들어버립니다. 왕의 아들이었지만 왕의 무덤에서 잠들지 못하고 그렇게 2만 명이 죽어간 그 숲을 어딘가에 그 구덩이에 그렇게 묻혀버리고 맙니다. 왕이 되려 했지만 왕이 되지 못했던 아들, 그리고 아들이 셋 있었지만 그마저도 자신의 이름을 잊지 못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18절 말씀.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어요. 이후에 마주할 본문이지만 다윗은요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아들을 찾습니다.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참 애처롭고 안타깝고 참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다윗이 아들의 전사 소식이 아니라 예전에 부하의 전사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어떠했던가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그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자, 어떻습니까? 아들의 죽음과 부하의 죽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누군가의 죽음, 그 죽음이 내 가족, 내 아들의 죽음이라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쵸,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 한 가지를 잊고 삽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죽음도 가볍지 않기에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에 누구에게도 함부로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휘둘렀던 요압이라는 칼이 이전에 자신의 부하 우랴를 죽였고 지금은 다윗이 휘둘르고 있는 요압이라는 칼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 요압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토록 왕이 되려 할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왕이 되려고 할까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섬김으로 목숨까지 내어놓는 헌신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남의 피를 흘려서 왕이 되려 하지 말고 나의 피를 드림으로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 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